안녕하십니까. 에라말 구독자 여러분, 아침 이슬 박봉규입니다. 오늘은 복쇄카, 옥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옥노는 문수봉과 견줄 정도로 홍색이 아름다운 봉륜 복쇄카입니다. 옥노도 문수봉도 마찬가지지만 옥노도 복쇄카가 신화가 출화할 때그 복색이라는 그 신호를 보여주는데, 옥노 역시 신화 때 보면은 복색이 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찍 그 신화가 좀 출하는 것이 보여서 제가 오늘 복색과 옥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복색과 옥노의 신화를 한번 자세히 비춰보겠습니다. 예. 지금 가운데 보이는 게 보이죠? 이게 복쇄카 옥노의 신화입니다. 보통 보면은 신화가 차근이 많은 이렇게 차근으로 형성되어 있는 신화들도 있지만은 그중에 복쇄카는 신화가 출발할 당시에 이렇게 작은 것이 보이지만은 차근이 아닌 그 차근과 차근 사이, 즉 화맥과 화맥 사이에 색소세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쇄카 옥노도 역시 신화가 형성될 당시 무늬 부분에 인맥과 인맥 사이에 분홍색이나 약간 도색으로 이렇게 복색이 핀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말하는 우리가 자화의 포위와 복색의 포위, 그 다음에 복색의 신화와 자화의 신화에서의 차이점을 볼수 있는데, 자색은 바깥적으로 발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자화가 노구나, 나중에는 그 자화가 핏다가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복색 계열, 홍색이나 주홍, 주금 계열들은 조직의 입속, 화맥과 화맥, 인맥과 인맥 사이를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색상이 들어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이 진하게 나오거나 복색이 성질이 기질이 좋은 것들은 지금 1번 잎, 2번 잎, 초상잎과 같이 펼쳐지고 난 이후에 본잎이 펼쳐질 때도 무늬 부분에 이렇게 약간 도홍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의 복쇄카가 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난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쇄카 옥노의 신화와 복쇄카와 연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난초를 기르시다가 봉륜이든 중투든 이렇게 무늬가 출발할 때이 무늬를 자세히 관찰함으로 인해서 이 관찰 속에 신화의 꼬로 꽃과 신화는 같은 시원에서 출발한 게 있기 때문에 꽃에서 난초의 특징을 알수 있듯이 신화에서도 난초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앞으로 신화를 보면서 신화에서 적어도 복쇄카나 색카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 일반 보편적이지 않은 난초에 대해서 볼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라말 아침이슬 박봉규입니다. 감사합니다.